요즘 두 사람이 정말 쏙 빼닮았을 경우 존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. 비속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할 만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쏙 빼닮은 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?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닮았다라고 말하려면은 look like나 resemble을 쓰면 됩니다. 그러니까 너는 엄마랑 닮았구나. 이걸 영어로 말하려면 you look like your mother 또는 뭐 you resemble your mother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그런데 너는 엄마랑 쏙 빼닮았다. 엄마와 판박이다. 존똑이다. 이런 느낌의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. 바로 spitting image입니다. 이 표현은 you are the spitting image of your mother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미드 소프라노스에서 실비오가 말하는 대사 Just when I thought I was out, they pulled me back in. 이 말은 영화 대부 3의 알파치노가 한 대사를 실비오가 성대모사한 것입니다. You always ask. You can't be doing this alone. Just when I thought I was out, they pulled me back in. 원래 스핏은 동사로 침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You know, you were right. I thought we were happy. We weren't happy. But with Mindy, now I'm happy. Spit. What? Me. Okay, I'm almost finished. Damn it, I need another adhesive, something pliable that I can... Spit. Your gum! 그렇다면 스피팅 이미지는 침 뱉는 이미지란 말일까요? 스핏은 명사로 쓰일 때꼭 닮은 것, 꼭 닮은 사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. 원래는 스핏 앤 이미지 또는 스핏 오브 이미지인데 자주 쓰다 보니 스피팅 이미지로 표현이 바뀌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. 이 역시 비격식체 표현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존똑과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오늘 표현 스피팅 이미지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 되셨나요?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